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창과 방패의 관계에 의해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창이 강한 공격력을 가지면 방패가 뚫립니다. 그러면 방어하는 쪽이 굉장히 전쟁의 피해가 커지죠. 그렇지만 방어하는 쪽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튼튼한 방패를 맹놓습니다. 방어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창으로 찔러봤자 안 뚫립니다. 지금 남북한의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볼 때 재래식 무기에서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강합니다. 우리의 창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비대칭 무기에서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쏴대고, 근데 이런 비대칭 무기 전략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북한의 창이 나타났어요. 바로 북한의 드론입니다. 저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북한의 드론 모습인데, 저 드론이 하늘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지금 미 해군이 도저히 미국의 조선소에서는 기존 군함을 뭐 건조하고 보수 유지가 힘드니까, 얼마 전에 엘토로 미국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우리나라 조선소를 돌아봤습니다. 미국 군함을 우리 K조선소에서 보수하고 수리 관리하려고. 그런데 그 엘토로 장관이 우리한테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우리나라 조선소가 북한이 드론 공격을 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북한의 드론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북한 드론이 우리 상공에 들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저 북한 드론이 들어오는데 어뜻보기도 허접한 걸 우리가 격침시켰어요. 저 사진에 이제 북한이 현재까지 한 300대가량 드론을 갖고 있는데, 제일 위에 거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기술 이전받은 드론이고, 그 아래 게 이제 구소련에서 기술 이전받은 드론,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이 자체 개발한 드론인데, 하여튼 북한은 다양하게 비대칭 무기로서 드론을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방위 전략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하마스의, 저기 보면 허접한 것 같은 드론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첨단 전자방어 시스템을 갖춘 장벽을 그냥 날아갔어요. 저 드론이 날아가서 그래 통제 시스템을 빵 폭파시키니까 첨단 방어 시스템 전체가 혼란이 일어나고 뚫붕, 이스라엘 방어망이 뚫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투에서는 터키의 바이락타르 드론이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심지어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 함을 갖다가 바이락타르 가서 막 격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전쟁사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전쟁의 승패를 가른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0년 9월에 발생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의 그 전쟁이었는데,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제르바이잔의 바이락타르 터키제 드론하고 이스라엘제 하롬 자폭 드론이 초기에 그냥 아르메니아의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해가지고 아주 그냥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드론이 승기를 잡은 거예요. 뭐 탱크나 그 비행기가 잡은 게 아니고. 저 사진은 아제르바이잔이 공개한 동영상인데, 그 아르메니아의 탱크를 그냥 착살내는 사진입니다. 그 정도로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전투를 통해서, 야,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가릴 수 있구나. 결과적으로 아르메니아가 졌어요. 그래갖고 드론에 굴밖에 없고, 그래갖고 뭐 외신에 하면 전쟁 배상금 500억불 문다 그러고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사진은 얼마 전에 저 우리나라 TV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드론이 치킨 배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 치킨을 이렇게 배달하면 가서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가족한테 치킨을 툭 위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세계 전쟁사를 볼 때 이 창과 방패의 균형이 깨지면은 전쟁의 피해가 큽니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얘기가 1차 대전 때 기관총이죠. 저 보세요. 독일군이 그냥 기관총을 들이 갈기는데 영국군, 프랑스군이 그 앞에 그냥 진격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연합군의 피해가 컸냐 하면은, 1916년 솜 전투에서 단 하루에, 첫날 반경 10km의 전선에서 6만 명의 영국군하고 프랑스 연합군 희생자가 나타났어요. 그 정도로 기관총이 위력이 큰데, 쉽게 말하면 그때는 창은 굉장히 발전했고 그 기관총이 나타났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었으니까 전쟁의 피해가
컸던 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왜 그 영국군이나 독일군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기관총 앞에서 막 보병이 돌격하는 이런 전술을 썼느냐. 독일 수뇌부나 프랑스 수뇌부가 보병 전략에서 기관총이란 새로운 창이 나타나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전통 방식으로 보병을 돌격시킨 겁니다. 자, 남북전쟁 게티스버그나 그런 영화 보면 저 보세요. 빵빵빵 남군이 쏘고 있는데 북군이 오하이오를 맞춰서 착착착 진군하고 있잖아요. 한 방 빵 맞으면 쓰러져 그래도 진군합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 느꼈지만 왜 저렇게 앞에서 총을 쏘는데 저렇게 오하이오를 맞춰서 바보같이 공격하느냐. 모르고 낮은 폭으로 가든지 상계해서 공격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남군이나 북군이 가졌던 총은 머스킷 총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실탄 장전식이 아니고 뭐 하나 장전하는데 거의 한 45초 1분 걸린 거기 때문에 뭐 상계하고 뭐 이렇게 낮은 포복 하는 것보다는 몇 명 맞더라도 쭉 가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술을 썼고 이게 1차 대전까지 갔다가 기관총 앞에서 기존 보병 전술을 안 바꿔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강한 창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뭐 역사의 전쟁사를 보면 강한 방패가, 더 강한 방패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죠? 솜 전투에서 나타난 탱크입니다. 탱크. 얘가 또 게임 체인저예요. 그러니까 뭐 이 기관총보다 더 강한 방패 탱크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불란서 군부 수뇌부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 무기의 발달사에 따라서 전쟁의 패턴이 바뀌면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프랑스 수뇌부가 1차 대전의 승리감에 도출해가지고 야, 저 기관총이 나타나니까 저 기관총 막는 데는 참호가 최고다. 참호 속에 폭 밖에 있는 게 최고다. 철벽의 마지로선을 독일 국경하고 프랑스 국경 사이에 쫙 놓고 저기다 뭐 병사들은 시멘트로 꽝꽝 바른 거기서 먹고 자고 콘크리트 속에 있는 포 기관총으로 무장하니까 이거는 뭐 독일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괜찮다 그랬는데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땡크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저 사진에 보이는 구데리안 장군이 이끄는 독일의 기갑부대가 아르덴 그 숲지대로 확 지나가지고 송곳과 창같이 빡 불란서 방어만 뚫어갖고 마지노선을 포위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노선에 웅크리고 있던 프랑스 육군이 항복하고 6주 만에 파리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진짜 몇백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자, 그럼 창과 방패 이론에서 보면 로마 제국은 세계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수한 창과 우수한 방패를 가졌어요. 확실한 방패와 확실한 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저걸 방진하고 저렇게 방패 속에 숨으면은 엄청난 방어력이 있는 거고 저게 로마군의 창이 필름이라는 창인데 저 창을 투창하고 그 다음에 단검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죠. 근데 참고로 그 장창 밀집부대 창 갖고 척척척 공격하는 건 로마가 처음 맹긴 게 아니고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가 마케도니아에서 저 진법을 처음으로 고안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양과 서양이 빡세게 붙은 게 뭐 제일 처음에 붙은 게 이제 징기스칸 군대가 이제 그 헝가리 평원에서 한번 붙은 거예요. 벨라사세하고. 근데 이제 서양은 어떻게 그 이 무기가 발달했냐면은 야, 이게 뭐 방패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 프랑스나 뭐 이 이탈리아 기사들이 철갑 속에 방패 속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그리고 얼마나 그 무장이 무거웠냐 하면은 혼자 기사가 말에 타지 못했대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뭐 이렇게 조수가 태워줘야 될 정도로 무겁죠. 기스칸 군대는 뭐 무거운 철갑 방패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 타고 달리는 거예요. 창이지 몽골 기병이죠. 몽골 기병이 유라시아 평원을 쫙 닦아 헝가리까지 딱 가니까 그러니까 헝가리의 왕인 벨라사세가 유럽의 그 기사들을 다 모아갖고 한판 붙었는데 처음에 딱 붙으니까 유럽 기사들이 우수한 거예요. 몽골 기병이 활을 쏴도 어지간한 거 픽픽 튀겨나오고 그러는 게 야, 우리가 막 무적이다, 막강하다. 저 몽골 저거 별거 아니라 그러는데 참 이 징기스칸이 또 전략을 잘 쓰거든요. 살짝 싸우는 척 하다 일부러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해서 막 도망간 거예요. 야, 저만들 도망가네. 이제 뭐 잡자 그러면서 이제 저 무거운 그 기사들이 말 타고 그냥 쫓아간 겁니다. 한참 오래 쫓아가니까 이 유럽의 말들이 지치잖아요. 무거우니까 왜 탄 기사가. 그래서 허재벌레 할 때 몽골 징기스칸 군대가 돌아왔고 활로 작살을 뜹니다. 가까이 가서 칼 갖고도 안 싸고 화살을 쏴고 거의
거의 헝가리 유럽의 군대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창과 방패의 원리인데, 그런지스칸이 세계를 지배한 게 원체 기동력이 있고 기마사슬로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니까 창이 발달하니까 이 상대방을 수비하는 쪽 어디서 올지를 모르는, 그 어디서 공격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몽골 군대는 이렇게 막 원정을 나갈 때는 말 두세 마리를 끌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막 한 마리 지금 그 다음 말로 올라타고 그 다음 최소한 이틀 정도는 말에서 안 내리고 거기서 뭐 6포 10든지 그러면 달리고 일주일간은 요리 안 해도 달릴 정도로 이런 식으로 기동성이 빠르니까 방해하는 쪽에서 몽골 기병이 얼른 나타날지 모르고. 그리고 두 번째, 방패 있잖아요. 몽골 기병은 방패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몽골 기병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먼저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전쟁으로 와서 막강했던 탱크, 여태까지 탱크가 막강했잖아요. 탱크, 막강했던 탱크도 시대가 끝났어요. 새로운 창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운 창이 뭐냐면 잘 아시는 스팅거 미사일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니까 이 스팅거 미사일이, 여러분, 탱크는요, 탱크가 이렇게 있을 때는, 여태까지는 대전타포는 이렇게 정면에서 빵 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탱크 전면을 튼튼하게 장갑을 매기는데, 저 스팅거 미사일 쟤는 휙 하늘로 올라왔다, 하늘에서 탱크 위로 팍 떨어지니까, 탱크는 위가 그 철판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야, 탱크 시대도 이제 끝나는 거라, 쉽게 말하면, 탱크를 때려보시는 더 날카로운 창이 나왔다고 이제 전쟁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전쟁사로 보면, 우리도 이제 북한하고 이제 대적하고 있고, 이제 우리도 국방을 튼튼했는데, 자, 그러면 창하고 방패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태평양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의 교훈에서 아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로센 전투기는요, 이 굉장히 가볍고 기동성이 좋아요. 그리고 항속거리가 크고, 만약 미국 비행기가 옆에 붙더라도, 이게 미국 비행기가 붙더라도, 이렇게 도구가 붙더라도 휙 빨리 올라오고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완전히 미국 비행, 연합군 비행기가 이 제로센 비행기의 밥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이 제로센 전투기의 날카로운 창에 미국 전투기나 연합군 전투기가 못 당한 거죠. 근데 왜 전쟁을 1년, 2년, 3년 해보니까 이 제로선 전투기의 결정적인 약점이 얘가 방패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미쯔비시가 이제 제로선 전투기를 맹결하는데 가볍고 기동성이 좋게 하려고 항속거리가 많이 하려면 비행기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종사를 보호하는 뒤에 철판을 갖다 안 맹길고 연료 탱크를 보호하는 철판을 안 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비행기가 도로록 뒤에서 쏘면은, 그러니까 제로센 비행기가 도로록 미국 비행기 뒤에서 총알이 그 조종사 좌석에 맞아도 미국 조종사는 안전합니다. 뒤에 그 철판이 있기 때문에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제로센 전투기는 미국 비행기가 빵 쏘면 그냥 탁 하면 조종석을 맞으면 파일럿가 희생당하는 거, 비행기가 격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제로센이 함재기잖아요. 아, 일반 항공모함은 있는데, 필리핀 해전 같은 항공모함은 있는데, 그 함재기 제로센을 몰 비행사가 없는 거예요, 비행사가. 왜냐면 이 제로센 전투기의 방패 기능을 조종사를 보호하는 철판을 안 깔았기 때문에 일본의 우수한 조종사들이 다 추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제로센 전투기의 교훈을 볼 때 창과 방패가 다 같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북한 드론은 어떻게 막냐. 우리나라 이제 K 국방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K 아미 타이거 시스템을 맹기려고 합니다. 드론봇 전투 체계, 드론하고 로봇 시스템을 같이 활용한 전투 체계를 2030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